아들 물고기를 9번이나 장원 급제시킨 신사임당의 비결, 자기주도 학습이었는데요. 그래요. 자, 최근에는 특목고 대학의 입시 전형이 될 정도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연히 발견한 한 영상, 자, 자세히 보시면요. 참 스스로 자,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네. 한 초등학생이 영어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해시계, 그러니까 안구 일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 자료까지 만들어서 스스로 공부하고 자원봉사까지 하고 있다는 이 친구, 예, 아까 말씀드렸죠? 간신히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인공 어린이 발명왕 임요섭 군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도 발명 삼매경에 우와, 빠진 요섭 군, 대체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뭐가 복잡해요? 자동화 프로그램인데 제가 만든 거예요. 가로수로 도심 속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하는 요섭 군. 엄마야? 특허를 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아니, 저 작성도 못하겠는데요, 저는. 또 그것을 누군가가 쓴다는 것이 되게 재밌고 기쁜 것 같아요. 자, 이 상이요, 다 발명으로 탄 거랍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서울 어린이상이라고 해서요, 뛰어난 어린이들을 뽑아서 주는 건데 그중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아유, 훌륭합니다, 정말. 자, 영어면 영어, 발명이면 발명, 못하는 게 없는 과학영재 요섭이, 요섭이의 영재 학습 비법 과연 뭘까요? 첫 번째, 엉뚱한 호기심에는 엉뚱하게 대답해줘라. 엉뚱한 대답이라고요? 엉뚱한 말씀이시네요. 상상력은 바꿔 말하면은 기발한 창의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꾸 그렇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내주는 거, 아이 입장에서 맞춰서 대화를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됩니다. 자, 대개 아이가 5살이 되면요, 엉뚱한 질문 공세를 퍼붓는데요. 이때는 논리나 과학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엉뚱한 대답을 해서 창의력을 확산시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어허. 발명 아이디어가 철철 넘치는 요섭이. 이건 또 뭘까요? 뭐 하려고? 저 정수장치 만드는 거야. 주변에 널려있는 페트병으로 정수장치를 만든다고요?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정수의 원리를 안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더러운 물이라고 치면 이렇게 더러운 물에 붓고 바깥에 놔두면 이게 증발해서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수증기의 원리를 이용한 정수장치, 단순한 과학 원리로도 이렇게 멋진 발명품이 나왔습니다. 아하. 갑자기 동생들을 불러모으는 요섭이. 아니, 영재 비법은 알려주지 않고 뭐 하는 걸까요? 어려워요. 영재 비법. 동생들 과학 가르쳐주고 있는 요셉 영재 스쿨. 요셉 영재 스쿨이요. 영재 비법 두 번째, 아이를 선생님으로 만들어라. 예. 아. 테스트를 해서 중요한 문제를 직접 뽑아본다든가 틀린 것들을 집중해서 가르쳐준다거나 할 때 자기 스스로도 지식 습득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미 자기주도 학습이 몸에 배어있는 요섭이, 더 나아가서 이제는 두 동생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데요. 요섭이의 명강이 덕분일까요? 세 남매 성적 또한 매우 자람이랍니다. 아, 옛날에 저 훌륭합니다. 수저, 제가 그렇게 가르쳐준 거니까 좀 뿌듯하기도 해요. 학원 하나 다니지 않는 요섭이의 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습득하는 방법을 활용했는데요. 자, 특히 과학 분야에서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과학 교육의 천국 영국은 어떨까요? 유난히 박물관이 많기로 유명한 런던. 그중 과학 박물관에 와봤습니다. 매년 500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다는 이곳은 그야말로 과학체험 교육의 장인데요. 아이들의 표정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어 보이죠? 아이, 재밌어. 흥미를 느끼는 표정이에요. So this storytelling is all about getting objects that you'll find in the museum, telling their exciting stories behind them, and getting children interested in them too. And storytelling is perfect to engage the children who are under seven. 이곳은 미취학 어린이들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 지금 이 어린이는 날개 옷을 입고 날 수 있는지 체험 중인데요. 날지는 못해도 즐거워 보이죠? Really important at this stage when they're very young is to really engage with the children and get them involved in the actual sort of program. So today was fantastic. I like it very much because it's very good to make and it's very fun. 이곳 과학박물관에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게 창의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 저
think that's a really good way of just letting kids really see how science works in action, but they can also then enjoy all the exhibitions that we have here as well, and things which both adults and children. 한국에서도 과학 체험 교육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자, 이미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 예. 당연히 어린이 발명왕 요섭이도 보입니다. 디자인해본 자동차 지금 직접 만들어보려고 왔어요. 자동차를요? 자, 이게 요섭이가 디자인한 자동차라는데요. 과연 상상 속의 자동차를 실제 볼 수 있을까요? 네, 신기하죠? 잘 보세요. 이게 바로 3D 프린터라는데 뚝딱하는 사이에 금세 자동차 모형이 완성됐습니다. 자, 모형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 요섭이 진짜 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진짜 움직이는 자동차랍니다. 이게 움직여요? 네? 차가 이렇게 디자인까지 되고 직접 달릴 수가 있다니까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출발! 자, 우리 아이의 미래 이제는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네요. 가서 이루어낼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역할 중요하죠. 내일은요,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못하는 게 없는 융합형제 혁준이의 비법이 공개됩니다. 내일 만나요. 비법들이 참 많나 봐요. 네, 올해 서울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